2013 NBA 올해의 신인상, 2020 NBA 올랜도 버블 MVP,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NBA 포틀랜드에서 활약 중인 데미안 릴라드. 그야말로 자타가 고인하는 리그 최정상급 공격형 포인트 가드인데요. 자, 그런데 농구로 이미 정점을 찍은 데미안 릴라드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Different on Levels, The Road Alert. 신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재능, 이름하여 데임 돌라. 데임 돌라가 뭐야? 신께서 허락했다니 엄청난 찬사인데요? 릴라드가 앨범을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NBA B시즌이 되면 데미안 릴라드는 래퍼로 변신. 랩네임 데인 돌라로서 이미 수차례 앨범도 냈습니다. 이야. 근데 래퍼들은 가사를 보통 직접 쓰잖아요. 예. 이분도 가사를 씁니까? 곡도 직접 씁니다. 대단하다. 학창시절부터 랩을 좋아했던 릴라드는 2016년 랩 데뷔 앨범을 발표. 랩은 제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나는 랩하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래퍼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보드 R&B 힙합 차트에서 무려 7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 7위는 어마어마한데? 이야. 이거 그냥 해보는 수준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은 그냥 잡이 두 개인 건데요. 자, 그리고 데이슬립이라는 곡을 통해 올스타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며 스웩, 래핑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잘해.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난 이쪽 랩은 잘 몰라서 네. NBA 선수니까 좀 주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뮤지션으로 봐도 좋은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자, 래퍼 데임 돌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요. 미국 힙합의 대부 스눕독. 스눕독이 2020년 릴라드와 함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이것만 봐도 힙합의 전설들이 그 실력을 인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스눕독이 콜라보했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뮤지션으로 인정한 거네. 같이 하고 싶은 래퍼인가 보네요. 그러네, 그러네.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릴라드. 래퍼 데임 돌라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